여기는 팔당역 1번 출구. 오늘은 수도권 55산 6구간 금단산에서 오리역까지 갑니다. 일명 강동육산 구간. 걸어서 팔당대교를 넘어서 창모루까지 가서 금단산에 올라가겠습니다. 팔당대교를 건너가고 있고요. 한강입니다. 오늘 올라갈 금단산 팔당대교 걸어서 넘어서 창모루로 이동하겠습니다. 창모루 도착. 네. 네, 좀 이따 올라가겠습니다. 네. 네, 창모루에서 같이 산행하실 분들입니다. 어이, 다 나온다. 어이, 잘 나온다. 화이팅! 화이팅! 하루 말씀만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사랑하지 마십시오. 워낙 잘 나셔가지고 참 맞고요. 여기는 제가 얼마 전에 왔었는데 산행인이 2시간 잘 알고 왔으니까. 네, 출발했습니다. 분칙 운동 중이며 시속 3.7km, 평균 속도 3.6km 입니다. 오늘 멀리 왔습니다. 금단산 마지막 갈다 올라와 있습니다. 금단산 도착. 해발 650m. 네. 두물머리. 네. 아이스크림.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몸만 들고. 천천히 하긴 기다리려고 10분 있었어요. 오늘 왜? 컨디션이 별로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온 거지.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금단산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철쭉이 좀 폈고요. 첫 시간 9시 20분 계속 내려갑니다. 리얼리스틱 코치 홍 도착. 아이고. 금단산에서 2.1km 왔고요. 용마산까지 1.62km. 현이치 코치봉. 현재 지금 9시 40분 출발하겠습니다. 시속 3.3km, 평균 속도 3.7km 입니다.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용마봉이고요. 용마봉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용마봉 도착. 595m. 삼각점이네요. 두물머리. 현재 시간 10시 5분 내려가겠습니다. 금단산, 고추봉, 용마산 지나서
매일의 정류장 광안리 벌분까지 7.19km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벌봉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은곡이 계곡으로 내려왔고요. 벌봉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갑니다. 벌봉 깔딱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계속 올라갑니다. 벌봉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승마 줄였습니다. 비단길을 걷고 있습니다. 날씨 조금 더운데 햇빛 많이 가려지고 있어요. 계속 진행합니다. 벌봉을 지나고 남한산성 성곽길로 들어섰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남한산성 봉암성 도착. 남한산성 남문 통과. 계속 진행합니다. 성남의 검단산 인도길 오름입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남 검단산 도착. 현재 시간 1시 20분. 저기 일행들. 계속 진행합니다. 망덕산 도착. 500.4입니다. 하나 둘 잠깐만요. 오케이. 계속 지나갑니다. 시간 1시 45분. 이배제곡에 육교 도착했고요. 이배제곡에 구름다리 도착. 성남 광주 이배제 고개 올라가겠습니다. 영장산 가는 길이고요. 아름드리 소나무가 너무 멋지고 길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비단길. 영장산까지 약 3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계속 갑니다. 현지 검단산에서 7.41km 갔고요. 다음에 영장산 1.93km, 불곡산 10.49km입니다. 현재 여기는 광주시죠. 영장산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3시 10분. 영장산 도착. 419.5m. 3시 50분. 현재 시간 3시 50분. 근데 좀. 나 먼저 와버렸더니 그냥 가버렸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여기 좀 잠깐. 여기를 신발 입어가지고 묶어서 가봐. 나도 좀 옆으로. 헐렁헐렁하게. 거기가 쎄니까 여기가 땅이 안 쪼가는 거 얼음이 많잖아. 발이 똑똑이잖아.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제일 위에 거 제일 위에 거 말고 연원부터. 제일 위에 두 번째 거부터 약간. 냄새가 유행되었나 보다. 아니에요. 너무 좋다. 신발을 잘못 묶어. 나한테는 오빠라 하지 마시오. 나이 먹은 거 제일 싫습니다. 그래도 먹는다. 아니 녹화트. 아니 녹화트. 네. 준비하시고. 이해했죠? 하나, 언니 오늘 둘, 셋.
다음주에 하대 가자. 저 뒤에 선글라스 끼신 분 안 보이시는데. 아니, 선생님 안 나와도 돼요. 고개를 들으시고. 아, 하나, 둘, 보기 좋습니다. 셋. 영장산 내려와서 태제고비로 길게 진행합니다. 불곡산까지는 약 7km 정도 남았고요. 계속 갑니다. 현재 시간 4시 15분. 영장산 4.5km 갔고요. 태제고개 1.5km 남았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는 태제고개 태제고개 육교 통행료고요. 불곡산과 이어주는 고가 통행로입니다. 여기 건너서 불곡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산 불곡산 2km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불곡산 도착. 불곡산 정상 사각정 도착. 불곡산 정상 도착. 335m. 아, 이게 불문 복지라고 빨리 찍어. 가리는데.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꽃길을 따라 불곡산에서 오리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6시 5분. 환할 때 내려가고 있습니다. 산에서 이제 하산했고요. 내려갑니다. 오리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프리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6시 35분.